1호 단청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오늘 할 거는 아리죠. 아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프를 좀 당했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너프당한 거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막 아이템이라든지 룬이라든지 다른 챔피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프하지 마야 돼가지고. 아, 너무 불쌍하네. 이게 이제 잡기술입니다. 일부러 귀환 하면은 눈앞에서 지금 못 가게 하거든. 친구는 움찔움찔 하다가 끌어당겼어. 자, 일단 아까 하던 말 하면은, 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너프를 당하긴 했는데, 사실 통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 거의 나락을 간 수준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낮아진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아리가 완전 사기였잖아요. 그 시절에 좀 이제 날먹을 했던 분들이 아직까지 그 맛을 못 잊고 계속 꾸준하게 해가지고 그만큼 많이 해가지고 좀 통계가 망가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만큼 막 이제 캐리력이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쓸만은 한 것 같아요. 판가는 능력은 아직도 깔끔하게 좀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탈리아 상대로는 선포시 잡으면 좋긴 하겠지만 1레벨 제가 W를 찍었기 때문에 받아 먹어야죠. 이럴 땐 어떻게 하나? 방금처럼 탈리아가 Q를 쓸 때 W를 이제 무빙을 딱 제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아리 할 때 이제 라인전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긴 하거든요. 매력이 좀 쿨이다 보니까. 이 여차 하면은 그냥 미에본 도움을 받으려고 연가를 가는 걸 좀 추천을 해요, 요즘은. 탈리아가 저래 이제 라인 클리어가 말탄에 깡패여가지고. 찍으면은 바로 라인 밀어줍시다. 딱 느낌이 약간 쎄했죠? 탈리아가 갑자기 미니언을 원래 쿨마드 때리는 애가 갑자기 안 때린다. 뭐가 온 거지. 그래서 W로 이제 탈리아 W 반응할 준비를 하고, 스킬도 일부러 원래 3레벨 Q 찍거든요? 요즘은? 매역 쓸 일 없으면? 여차 매역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 이렇게 한번 푸시 잡고 아래쪽 와드 하고 다음 앱까지 합니다. 요즘은 상대방이 미에본 들고 왔을 때 나만 미에본 없으면은 푸시 주도권 뺏기는 게 너무 기분 나빠. 그리고 이거는 킨드레드 무조건 한 턴 더 올 것 같으니까. 근데 얘가 만화가 아예 없거든요? 이건 좀 세게 해도 될 것 같죠? CS 못 먹게 괴롭혀주기. 그리고 일부러 매역은 써도 어차피 못 잡으니까 만화 아껴놓는 겁니다. 이러면 저기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 아무거나 안 돼. 우리 팀원들도 근처에 있잖아. 그럼 이렇게 라인 눈치 보다가 이득 봐주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엄청 깔끔하죠. 킨드레드도 역갱을 이제 쳤고, 아까 여기서 킨드가 골렘을 먹거나 우리 레이트 쪽이 들어온 건 체크를 해놨잖아. 그거 이용해가지고 깔끔하게 잘 잡았지.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텔이 아니잖아. 그럼 텔 찍는 거야. 왜냐, 이득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 웨이브 공성 웨이브 아니잖아. 바로 라인 밀어요 그냥. 상대는 유치아를 들고 왔잖아. 텔을 안 들고. 그럼 텔로 이득 봐주는 거지. 난 텔로 바로 밀어주면 한 웨이브 손해를 나는데, 지금 봐봐. 탈리아가 아 이거 정비하면 한 웨이브 손해 나네. 그러니까 정비 안 하죠. 그럼 뭐 그냥 저는 똑같이 라인전 더 해요. 최대한 앞에 가서 라인을 밀어줍시다. 끊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아마 정비를 뒤에서 할 거예요. 티어 때가 있다 보니까. 이러면 최대한 빨리 밀어. 아니면 여기서는 사이드 라인 로밍각 안 나오면은 라인을 그냥 안 밀어도 돼요. 왜냐, 공성 미니언 때 미는 것보다는 당기는 게 훨씬 CS를 잘 태우거든. 이거 지금 바텀 쪽에 갱각이 좀 잘 나오거든요. 로밍 살짝 한다고 핑 찍어줍시다. 할 만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바텀에 눈치 살짝 보다가 될 것 같다 하면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탈리아는 결국 라인을 한 웨이브 손해도 보고 이제 바텀이 그냥 개박살 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드가 턴 개념이 좀 정확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이득 보기 엄청 좋아요. 아까 킨드를 여기서 보였을 때 여기 넘어왔을 것 같은데 진짜 넘어왔었네. 그리고 이제 궁극기가 쿨이네. 좀 사려주고. 어시. 그리고 이제 우리 팀원들이 시야 체크 이용 잘했죠. 이런 식으로 턴이 굴러가면 게임이 쉬워. 높은 티어일수록 게임이 쉬운 이유가 진짜 하나, 그 하나만 딱 굴려주면 애들이 착착 굴려가지고. 근데 낮은 티어는 왜 게임이 힘드냐, 내가 진짜 1에서부터 10까지를 다 해줘야 돼. 그래서 힘든 거야.
아! 이건 라인 밀고. 어차피 뭐 타워 때리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야 먹어줍시다. 그 잘하는 킨드레드는 시야를 좀 이런 데 넣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아예 여기 언덕까지 올려가지고 넣거나 아니면 여기 쪽을 넣거나. 왜냐면 자꾸 저기 그 안 보이게 벽 넘어댕기거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탈리아 W는 REW로 무빙하면 피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리고 미드 푸시하고 뭐해. 탑쪽 지금 다이브 얘기 나오잖아. 탑무빙 치는 거야. 이건 피오라도 완전 딸 피어가지고. 이거 그거 쓰면 어쩔 건데. 그리고 세자니 이제 마나 없잖아. 라인 밀어줘요. 그리고 바로 미드. 짧게 한 턴 쓰고 빠지고 한 턴 쓰고 빠지고. 어? 우리 팀 탑? 지금 내가 주도권이 있는데? 어? 우리 팀 탑? 약간 좀 힘들어 보이네? 갔을 때 잡을만 하네? 그럼 로밍 가주는 거지. 야 이거는... 와 이거 끌었으면 매드라이프였다. 아 이거 딱 매역 맞춘 걸 얘 확신이 없었나 뭐. 무조건 맞은 건데. 그냥 탈리아 어차피 사거리 길잖아. 내가 때리러 갈 수가 없잖아. 또 라인 미는 거야. 라인 밀고 뭐해. 그냥 이제 이런 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살짝 나는 빠져주는 척 하다가 이제 팀원들 미끄러 썼던 건데 좀 풀써야 돼. 이거는 못 치기만 할 겁니다. 뭐야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여기서 제가 죽어도 최대한 드리블 했죠. 이렇게 드리블 하면 어때? 이득 보는 거지. 내가 피 상태가 엄청 안 좋고 궁도 없고 텔도 없는 제일 안 좋은 상황이잖아. 이런 식으로 드리블 해가지고 이득 봐주기. 아까 여기 탈리아 플래시 빠진 것 때문에 좀 이득 많이 갔다. 그리고 아리가 보면은 궁 쿨이 굉장히 짧아. 그래서 한 번 궁을 써서 이득 봐주고 한 번 궁을 써서 이득 봐줘. 그냥 그거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복귈 때 씁시다. 지금 이제 서포터도 아주 그냥 좋아. 나이스. 타곤사까지 먹으러 온 거니까 먹여주고. 그리고 사실 라인 미는 거야. 아리는 라인전은 상대를 때리는 게 아니야. 사이드라인 죽어라 괴롭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나 압박 안 해? 어, 나가 로밍 간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지금 핑크가 너무 잘 받고 있잖아. 그럼 이제 최대한 안에 넣어줘. 이제는 만년설이가 떴다. 뚜벅이에 플래시 없으면 죽어야 돼. 그러면 죽어야 돼. 아 근데 이거 그레이브즈 한눈 팔지 말지. 무조건 잡는 턴이었는데. 어 아깝다. 예 그렇게는 안 해도 돼 선생님? 아 근데 아깝다. 이거 원래 아까 첫 턴에 탈리아 그냥 꽁킬 잡고 그 다음 턴에 이거 그냥 밀었으면 게임 끝났는데. 확실히 티어가 챌린저 티어는 아니다 보니까 살짝 미숙했죠? 아깝긴 하네. 일단 돈만 먹어주고. 노틸 플래시는 없네. 확실히 탈리아가 작정 화이팅하면은 잡기가 빡세긴 합니다. 어, 나 무빙 끝까지 안 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득 빠지고. 탈리아가 엄청 그 안일하게 하긴 한다. 각이 생각보다 잘 나오네. 이거 라인 푸시 바로 해주고 지금 그레이브즈 전력 이거 뭐냐 치고 있으니까 도와주러 가고.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들켜도 되는 턴이잖아? 이렇게 지우는 거야. 그 상태로 이제 미드에 원딜이 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바텀 가는 거야. 바텀에도 어떻게 해야 돼? 주도권이 있어. 내가 안 밀려. 그럼 이제 아리는 생존기도 좋잖아. 여차하면은 궁극기 같은 거 쓴다는 마인드로 해서 좀 앞에 가서 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야도 잘 돼있죠? 최대한 빨리 밀어주고 미드로 가주는데 지금은 딱히 갈 데가 없잖아? 이러면은 그냥 정비 찍는 거야. 존나벤시를 이제 2코어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나는 딜이 좋다 아니면 좀 잘 껐다 싶으면은 루덴드 아니 그 뭐냐 그림자 붙고 2코어로 갑니다. 그냥 지금은 뭐 딱히 할 거 없으니까 한 웨이브 더 합시다. 어차피 정글도 계속 보이고. 아 근데 이건 얘 상대로는 좀 밀기가 빡센데? 이렇게 시야 없는 대로 그냥 한번 탈게요. 지금 탑을 제가 밀어가지고 쓸 데가 없죠? 시야 안 지켰다고 생각하고 살짝 미드에서 한 턴만 써봅시다.
와, 여기 킨드가 있어? 오, 왜 킨드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는데 엄청 빨리 왔네. 뭐야, 피오라 너 솔기 당한 거야? 언제 죽었대? 이거는 아니다, 안타에 있다. 전령 해주고. 탑 같은 경우는 테리 웬만하면은 좀 이제 탑이 좀 할 줄 안다. 그럼 엔간하면 잘 안 쓰거든요. 왜냐 바론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미드 같은 경우는 여차하면 써도 돼요. 노틸만 있을 줄 알았는데 씨 다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래도 뭐 여차하면은 살아나가면 되지. 궁극기 써서 궁극기 하면 날아가면 되지. 킨드가 지금은 뭔가 여기 뛰었을 것 같죠? 안 보이니까. 저기 보이네. 그러면 이제 저기까지 들어갔네. 그러면 여기 이거 골렘 한번 눈치 볼까? 있나? 있네. 있으면 먹는 거야. 별거 아니잖아 이 정도. 어디까지 오는 거지? 이거는 미드에 좀 가둡시다. 너무 오랫다운데? 자, 가줄 때도 지금은 상대가 빠지는 턴이잖아. 그럼 이렇게 약간 이제 뒤로 가는 거지. 안녕. 피하면 어쩔 건데. 어? 니가 왜 이렇게 잘 피해? 어차피 게임을 못 끝내니까. 정비하고 바텀 막읍시다. 세주환이가 왜 여기까지 왔대? 안돼, 깨지기 싫어. 아니 근데 이 무지선 백도 진짜 이거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궁극기 없잖아. 어떻게 사려? 굳이 얘랑 싸워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정비만 끊어야겠다. 오야, 오우 쉣. 그거 어디까지 죽는 거야? 이러면 아쉽게도 삼룡은 나가겠죠. 아닌가?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와줘 세주야. 이게 킨드가 욕심, 표식 욕심될 것 같아서 살짝 대기하고 있었는데 개꿀이구만. 이런 식으로 시야 이용해서 지금 블루도 아마 치고 있나? 이렇게 한번 턴 쓰고 말고, 턴 쓰고 말고. 참 쉽죠잉. 저 만화가 없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그림자 뱉고 사오고. 피오라가 좀 많이 세긴 하다. 그리고 요즘은 좀 그게 바뀌었어요. 옛날에 제 강의를 좀 많이 봤던 분들이라면 요즘은 모렐로가 티어가 안 좋다, 망각이구만 올리고 뭐 이제 다른 템을 올려라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코어로 모렐로도 꽤 많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올 것 같잖아. 아 근데 이거는 강타 씨발 봤는데. 아 너무 아까운데? 아 야 그거야 진짜 난 잘하고 있잖아. 아 그러지 마. 아니 이걸 왜 먹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피오라 쪽에 계속 압박 넣어줘야겠다. 요거는 상대가 좀 잘 죽어주니까 메자이를 구매할게요. 아 근데 이게 돈이 이게 참. 어? 엄마 이렇게 팔면은 그렇지. 오버샘 이런 애들은 무조건 무지성 푸시하거든? 와 근데 씨바 챔피언이냐? 내가 풀크룸 다 박았는데. 아 근데 이거 세주하니까 좀 와주지. 야 그부야 너 이거 너가 탐미는 거 맞아? 난 모르겠다. 이거 존나 하나 갑시다. 오씨 너무 세다. 이게 CS 그냥 무지성으로 다 먹고 해서 그런가. 말도 안 되게 세긴 하네. 이거 먹어줘. 표식 저거 더 주면 안 돼. 세주하니까 약간 삐리한데? 뭔가 느낌이? 아 이거는 죽겠는데? 세주하니가 너무 그거했다. 아씨 존나. 야 근데 우리 바텀은 좀 와라. 이거 뭐 너네 하루종일 오냐? 투타가 와줘야 되는데 투타가 안 왔네. 바텀 조 애들이 피오라 쪽으로 무빙 쳐주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굳이 뜰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피오라 사이드미네? 빨리 그냥 미드라도 뚫어야겠다 약간 이 마인드로 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두억쟁이 날라갔죠? 올리려면 안 되는데 피오라가 진짜 엔간티 센 게 아니라 너무 세가지고 빡세긴 하다. 지금도 봐봐 탑을 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몰래 딱 여기까지 웨이브 밀고 바텀 가야 돼. 피오라 쪽으로 계속 무빙을 해줘야 돼요. 어차피 탑에 해도 못 밀거든. 이런 식으로 묶고 좋차 뭐해 그레이브즈. 와 근데 우리 팀 한타가 진짜 못하긴 한다. 오 씨 질 뻔했네 이거. 끝내기가 되나? 근데 만화가 없긴 한디. 어우 씨 힘들어라. 진짜 이상하게 운영해가지고 게임 망할 뻔했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리가 잘 컸을때는 물론 딜이 잘 나오고 그냥 못쓸 정도는 아니에요 통계에 비해서는. 전에가 완전 말도 안 되게 셌다면 요즘은 그래도 쓸만한 픽이다 그 정도? 옛날이 너무 사기였던 거지. 그레이브즈 펜타킬 베스트 캐리.